꽃냄새 너무 좋다. 와. 와. 봄이다 봄. 꽃가루. 이런데 민표가 좋아할 만한 곳인데. 나 되게 자연. 좋지. 유채꽃. 맞아. 어, 노래 한 곡 하시게요? 꽃을 따다. 아, 기깔 나네요.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자, 둘, 셋. 우리 뛰어야지. 안녕하세요, 민표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섯 명이서 여행을 오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처음이네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강릉입니다. 강릉의 유채꽃밭. 그렇지요? 그렇죠. 무슨 유채꽃밭입니까 이거? 이쁜 유채꽃밭이에요. 이쁜. 아름다운 유채꽃밭. 네, 저희가 이렇게 헬로 코리아 여행메이트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오늘 뭐 하면 되나요? 저희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자유롭게 놔둬주시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자유가 제일 좋아. 우산 걸기, 우산 걸기, 뭐지? 뭐요? 어? 와, 뭐요? 살찌셨는데? 오, 이상한 나라의 비아이지. 이상한 나라에 온 걸 환영해.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계토끼라고 해. 오늘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여행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 오호. 그럼 여행을 즐길 준비됐지. 나만 따라 팔로우 팔로우 미. 팔로우 팔로우 미. 일단 따라하면 되는 건데 생긴 게 굉장히 궁금하네. 네. 얼굴 공개 불가능. 아, 자꾸 지금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아, 지금 아침인데 무슨 방금 잡게 했는데? 시간 많아. 만나고 지금. 여기 철새. 저희 아까 시간을 제대로 못했는데. 힘든 여행 말고 좀 재밌는 걸로 가자. 정말 좋아. 뭐지? 아, 여기 장난 아니구만. 저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오, 아까 그 토끼다. 많이 잘 드신 토끼. 봄, 봄, 봄. 봄 노래가 왔어요. 다섯 명. 아. 너 한국어 못 읽냐? 아, 이거 맞아. 아침이라 잘 안 풀려서. 알았어. 자, 봄 노래가 왔어요. 네. 헤드폰에서 나오는 봄과 여행을 주제로 한 노래를 안무로만 설명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어떤 노래인지 맞춰봐. 어, 이게 반말이네. 괜찮습니다. 자, 총 10곡의 노래 중 다섯 곡을 맞힐 때까지 게임은 계속되는 거야. 영원히. 이거 못 맞추면은 여행 이거만 하다 끝나겠네요, 그러면.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어, 소름이 돋는데. 나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아, 저거다, 저거다, 헤드폰. 꼬... 아, 되게. 왜 이렇게 맞고? 아, 되게 시작부터 진짜. 토끼 일로 와, 엎드려. 근데 이거 네. 벤지 형 노래 모르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그냥 대충 몸으로 네. 가사를 표현을 네. 한번 해봐. 우리 한번 맞춰볼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민표부터? 네, 저부터 해요. 좋았어. 오케이. 빨리! 뭐 이 정도야, 그지? 그거 빨리 하고 가서 저희 맛있는 거 먹고 뭐 놀아요. 팀워크 뭔지 보여주자. 오케이. 아, 저희만 드릴게요. 준비를 했습니다. 댄스 고! 이거 신나는 거다. 일단, 일단 신나는 거. 어, 아니다. 갑자기 우울해졌나? 어. 내가. 어, 나 신나. 내가 신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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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H.O.T? 어? 약간 주스, 약간 터보 이런 거. 힙합! 뭐지? 패스, 패스 이거 절대 몰라요. 패스! 두 개를 찼어? 맞은가 이제 들? 열 마이크. 열 명이서 부르는 거야? 열 명이서? 여자친구 아니야? 여자친구? 엑소 선배님. 애 키가 높고 낮고 열 명이서. 둘. 두 명이서. 마이크 두 개. 키가 한 명 작고 한 명 커? 크다. 어. 아, 투빅. 아! 야, 좀 잘해봐. 아, 그니까. 에픽의 노노. 패스. 크 커다란. 하트. 꽃잎에 담아서 아이구나. 아! 아, 답답해라. 오! 벚꽃. 이게 하트 심장? 사랑트. 사랑. 사랑 아니야.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장난. 잠깐만. 야, 이게 사랑 맞아? 사랑,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돈 사랑 벚꽃 말고.
와! 야, 이게 왜? 이상하다, 진짜. 진지가 다크호스네. 아, 그랜 이거 차트는 아니까. 아, 되게 어렵다, 이거.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넌 잘 수 있지? 너만 믿고 있어. 당황스럽지, 처음에. 모르는 노래만 패스. 모르는 노래만 패스. 두 글자, 두 글자. 첫 글자. 첫 번째는? 여자와 래퍼. 썸! 썸! 한여름밤의 꿀! 아, 한여름밤의 꿈! 에? 꿀이지, 한여름밤의 아니요. 꿀! 아, 이거 뭔가 좋아 보여? 에이핑크! 시간을 달려서! 어? 어? 아, 나 이거 이거 유리구슬? 아, 로꼬라! 로꼬라! 그니까! 이름을 제목을 그, 몰라! 그, 우연히 봄! 우연히 봄! 어, 맞다! 와, 와 맞다! 최근 최신곡이니까 아, 오히려 좋네. 다크호스 다크호스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나 최신곡을 모르는데. 저도 몰라. 나 최신곡을 듣질 않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잠시만 안녕인데 미션맥스. 큰일 났다. 아, 수많은 개념을 떠 이거. 예. 죄송합니다. 자, 몸으로 말해요 고수 제이훈 오단. 아, 왜 이렇게 경박스럽게 웃어요? 나는요 오빠가 동요인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야? 어? 샤방샤방? 날라서 이리 와 컴온 바다 바다 패스! 장난 아니야. 어? 어 갑자기야 난 너를 사랑해 민표? 민표? 마야 선배님 나를 아! 외치다 너의 의미 너를 외치다 너를 밟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꽃 꽃 밟고 아! 에? 꽃 밟고 간다 앞으로 지렁 밟고 가시 없어서 그거다 짤레꽃 이거 봐 내가 올드 노래는 또 야 이거 금방 끝나겠는걸 뭐 이걸로 끝나겠는걸? 아니 괜찮은데 거의 남았다 거의 남았다 두 개 남았나? 어 좋았어 아 굉장히 있네 일단 기타 벚꽃 엔딩 멀리서 눈을 떠날 때 감고 갑자기 화가 나고 뭔가를 찾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진짜 된다. 너무한다 아니 방방 이치 방방 아예요 이치 방방 발라드요 아퍼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되게 긴가? 아니 혹은 엄청 빠르던가? 전주가 1분짜린가 봐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안 돼 가슴이 막막 우는 내 가슴 핫도그 고개를 턱을 울면 안 돼요 가슴을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리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아, 아닌가? 야, 웃겠다. 아, 그죠? 이 차원에서 고개를 들어. 예리했어. 와, 진짜 같네. 패스, 다 다른 노래. 걸어. 어, 동요다. 풀.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뭐야, 저기. 걸어, 아장아장.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식목일 노래인가? 이게 뭐야? 개나리. 야 이거 아니야? 개나리 노랑 꼬끈이라래. 이게 뭐야? 뭔데? 아 너무 어려워. 패스 다음 노래. 아 세곡지야. 이거 못하면은 집 가야 돼. 정신 없어 오늘. 무슨 노래? 어 얘 자신 있어. 자신 있지. 하늘. 태양. 아니네 해가 진다 붉은 노을 아! 한 문제 남은 거야 이제 아 왜 이렇게 쉬워 아이 장난 아니구만 모를만한 노래 해야겠어 티치미 하루더기 티치미 하루더기 음악 안 나왔어 아직 파울라 아니야 여기 가 아, 기다려봐 여기 노래 중에 군가 음악 사이라고 있는데 그거 틀어달라고? 일단 기타네 기타가 나오네 들코도 모르는데 그렇게 피리가 나오네 하모니카 하모니카 엔딩? 옥수수 피리 부르는 사람이
삐리 부는 사람이? 그 영화 아니냐? 언덕을 넘어? 숨을 들이시오. 높은? 어, 저희가 모르는 한국어예요. 어드밴티지 주세요. 미국에서 온 애한테. 아, 노래 샀어요. 이거 민표가 알까? 얼마나 노래예요? 80년대 노래인데. 어, 머리가? 나 머리가 아파? 머리가 나빠. 두통약. 내 머리가 나빠서? 내 머리는 너 주인 거 아닌 거 같아. 너 편지를 써. 너에게로 쓰는 편지. 그냥 편지. 또 기타야? 와, 기타가 제일 어려워. 근데 뭔가 끈적한데 지금? 오빠, 어, 드럼 들어온다. 나에게로 떠난 여행. 맞아. 뭐였어요? 나에게로 떠난 여행. 어떻게 그거만 보고 알았냐? 그게 처음에 빵빵빵빵. 오, 맞아. 이게 들어가고. 아, 그런가? 노래 부를까 합니까? 합니다. 여기 어디죠? 유채꽃 강릉 육척 아 어? 유채꽃밭 유채꽃밭. 자 이걸로 절대음과 할게요. 유채꽃밭 이렇게 유채꽃밭. 오케이. 네 좋아요. 나의 사이 우베베베베 밤과 음악 사이 애매한 너와 나의 사이 예예. 오와 역시 센스가 있구만. 자 너무 재밌네. 다른 거 또 해주세요. 뭐 할까요? 땡. 힙합. 힙합? 오빠가 아무리한 베이스 크게 형 베이스 빠방하게 베이스 크게 베이스 크게 이게 무거운 거 이게 드럼까지 해서 부탁하겠나? 다른 노래. 여기 도서관 아닌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뭐 하라고 하니? 아 여기 오, 보라고요? 알았어요. 어 이거 뭐야? 헬로코디아? 오! 찾았다! 이상한 나라의 B.I.G. 마법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마법사가 되는 3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졸업장을 받으면 당신도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법사신가요? 마법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법사로 만들어 드릴 텐데 그 전에 여기 혹시 입구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입구? 아니 저희 텔레포트 해가지고 네. 이거인가? 이거 아니요? 아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에서 보면은 왜 소름 돋았어. 아니 이거 그거야. 제가 이거 부산 이거 아닌가? 하나 딱 돌리면은 열리는 거 있잖아. 빨리 돌려. 진심? 아 여기 주문을 외워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열려. 혹시 주문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아닙니다. 스리스리 마술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닙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이건 남을 저주할 때 쓰는 주문인데 절 저주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참고로 다섯 글자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나왔고요. 아, 잠겨있는 문이나 자물쇠 등을 여는 주문입니다.
알로호모라. 알로호모라 정답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뭐야? 어떻게 하셨어요? 해리포터 팬. I like 해리포터. 자, 이제 주문을 외우고 들어가 볼 텐데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알로호모라. 환영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제자이신가요? 자, 이제부터 마법학교로 가보실 건데요. 마법학교로 가시기 위해서는 마법사의 망토를 입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망토 하나씩. 감사합니다. 네. 빨간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야, 나 키 크니까 내가 낀 거 입어. 자, 아까 마법의 주문을 맞추셨던 분께 제가 이 빨간색 망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망토 받아주시고요. 해리포터 읽은 게 보람이 되는군. 팔이 없는데? 네, 망토라서 팔이 없습니다. 저기 게임 많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법사 하면 또 필요한 준비물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죠? 와인드. 그렇죠. 마법사의 지팡이가 필요한데 역시나 지팡이도 한 분 거는 특별한 걸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또 주문을 맞춰주신 분께 굳이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일반 지팡이 하나씩 제가 드리고요. 자, 아까 전에 외쳤던 주문을 여기서도 한 번 더 주문을 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마법학교로 가는 문을 열 수가 있으실 건데요. 설마 막 또 하면은 또 다른 곳이 펼쳐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자,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법사 김대호입니다. 자, 이제 뒤에 보이는 마법학교에서 여러분들이 9가지 미션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자, 이 책을 참고하셔서 사진을 모두 찍으시면은 일단 1교시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마법학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구만. 이곳이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할 방입니다. 오호! 각 방마다 세 개씩 설치되어 있는 마법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마법서처럼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아, 물론입니다. 저 9개? 뭐 1번부터 바로 차차근? 1번이 아, 이건 이걸 버블 저 한번 해보. 오호 1번이 이거구먼. 됐어? 자, 찍겠습니다. 야, 똑같이 디테일 살려서 매직 아, 이렇게? 오케이. 아, 죄송한데요. 이게 네. 다리가 땅에 닿으면 안 되면 공중부양을 하는 게 아, 그래. 공중에 있어야 됩니까? 아, 역시 디테일을 하시는 분이구만, 이거. 하나, 둘, 셋. 이건가? 이것까지도 별거 아니구만, 이거. 아니, 다리를 들어야죠.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내가 있을까? 다리가 길어서 안 숨겨지나 보다. 그러면은 키가 짱 민표가 해보자. 나보다 다리 짧은 너가리가 낫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런 신체 비밀은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야. 오, 야, 좀 떠나는 거. 그리고 사진을 좀 아래서 이렇게 찍는 게 좋은 거 같아. 아니, 너무 아래 말고. 아유, 화를 내시는 거야. 야, 내가 빨간색이라니까? 알았어. 형이 리드하세요. 하나, 둘, 셋. 이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건가? 두 명이네. 일단 다리가 짧은 건민이 형이 눕는 게 좀 편하지. 맞아. 그게 괜찮을 것 같아. 건민아, 너 누워야 돼. 그 죽는 주문 뭐지? 안 돼. 아브라 카다브라. 아, 와, 진짜. 잠깐만. 하나, 둘, 셋. 대마 순수하죠? 대마 순수하죠? 오, 그러세요? 오. 자, 여기서 하나, 둘. 좀 더. 오케이, 지금 빨리. 좋았어. 아, 좋습니다. 아, 예. 아, 잠깐만 보여주. 이거 괜찮아요? 여기 다리 짧아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붙이지 이거? 빨리 붙여봐요, 빨리. 여긴가? 아, 이게 지금 안 일어나죠? 선생님, 사무쳤어요. 뭐, 일단. 맞다. 괜찮습니까? 오, 완전. 아, 이거 최고난도구만 이거. 아, 저는 이제 분리되는 건 못하겠어요. 분리 전문 마법사 아니셨습니까? 아, 또 부딪혔어. 이게 들리네. 도장 깨기 하러 오셨나 지금 다 부시고 계시고. 이거 한 번만 지금 올려주세요. 지금 그냥 줘요? 아, 그만 줘요?
이제 2교시 공연 마법의 시간입니다. 아, 보통 이럴 때 박수 많이 치시던데. 아, 자, 본격적인 공연 마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테스트 마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봉투! 종이 봉투죠. 일단 제가 봉투 안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물론 제 손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의심이 너무 많으신데? 한번 이렇게 보이시면 안 되나요? 끝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에 바람을 불어주고요. 신호를 주면 뭐가 나올까요? 비둘기! 빵이요! 빵? 네. 안에서는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테스트 마법입니다. 테스트 마법. 자, 그럼 제가 이 안에 감자칩 과자를 봉투 안에 잘 넣어주고요. 신호를 주면 안에서 놀랍게도 맥주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어? 다시 한번 제가 맥주병을 잘 집어넣고 신호를 주면 안에서 감자칩 과자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 자, 이 마술은요, 테스트 마술이라서요, 제가 원하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감자칩 과자를 안에 집어넣고 신호를 주면 안에서 맥주병이 나타나고요. 병이 나타나고요. 병이 나타나고요. 제가 맥주병 안에 넣고 신호를 주면 정말 사라져요. 대박! 자, 여러분들 마술 믿으시나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정말 마법을 믿으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친 후에 후 하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마법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너무 놀라서 그런가 박수가 없네요. 자, 이제 마지막 3교시 졸업 공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마술을 먼저 배워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로프 마술을 혹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요! 아, 네, 그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자신감이 있구만, 이 친구. 자, 이 마술은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로봇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플라스틱들이 조각이 나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로프가 서지 않지만 이제 뒤로 돌리면 플라스틱이 서로 붙으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엄지손가락만 떼주시면 알아서 돌아가면서 다시 풀리게 되는 거죠. 쉽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와, 잘생긴 마술사다! 아, 저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뭐야? 내가 아마 민표를 한 번에 못할 거야. 자기가 하고 자기가 놀라는 거 봐서. 자, 다음 마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되게 싱글벙글하다. 저 한번 해보고 싶어. 되게 하고 싶었나 봐. 자, 다음 마술은 뭐지? 주머니 마술인데요. 이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거 제가 한번. 자, 좋았어. 이번 마술은요, 잘려진 로프들을 안쪽에 넣고 제가 주문을 외울게요 하면서 손잡이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꺼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실망했다 간단해서. 아니에요. 여기 이제 로프를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씩 떴습니다. 자, 이거 왜 안 돼요? 잘 되는데요? 아, 밑으로. 아, 밑으로. 짠! 자, 이제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 아직 아닌데? 근데 바로 이렇게 딱! 자, 이 마술 해보고 싶다 하시면 좋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어요? 아, 이번 책 마술은요, 아마 지금까지 한 마술 중에서 가장 쉽지 않을까. 실망했다, 실망했다. 실망했다, 실망했다. 아니야, 아니야, 실망했다. 그러면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잠깐 살짝 뒤로 돌아볼까요? 자. 어, 되게 잘 어울리는 뒷모습인데. 자. 아하! 아, 좋습니다. 아하! 자, 아하! 이번에는 직접 한번 해보신다고 하네요. 마술북, 캐,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터치하면 그림이 나타난다. 근데 이 그림은 색이 없다. 와! 탈락! 아, 탈락! 너무 좋으세요. 웰컴 투 BIG 매직 쇼. 여러분, 마술을 믿습니까? 전 믿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오늘 한 명씩 트릭을 준비했는데요.
컬러링북입니다.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 매직 원드를 탑하면 그림이 생겨요. 근데 솔직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중요한 건 컬러링. 이 마술의 꽃을 사용해서 수리수리마 수리수리마 잘게 생기죠. 감사합니다! 박수! 작으면 안 할 거예요. 박수! 오케이. 아, 저 친구 호응 유도하는 네. 법을 알고 있어? 여기 조용하세요. 네. 옆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세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세웠습니다. 여기서 일자로. 여기 잘하는데? 이제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면 이걸 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비아지 전문 마술사 유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이 책과 빈컵을 갖고 왔어요. 이 책에는 신기하게도 휴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무 문제 없는 휴지를 여러분들 눈앞에서 제가 가차 끼질 거예요. 찢었습니다. 자, 이 찢어진 휴지를 빈컵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놀랍게도 찢어진 휴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직쇼. 네, 이로써 저희 마법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는데요. 새로운 마법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BIG 멤버에게 제가 졸업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멋진 마술을 보여주신 BIG의 우리 희도씨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멋진 마술. 사실 이게 가장 잘한 순서대로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꼴등이에요, 꼴등. 제가 두 번째로. 아, 종이 상금 받게? 상이 아니고 졸업장입니다. 예. 졸업장! 성명 BIG 희도. 이 사람은 이상한 나라의 BIG 여행 중 마법학교에서 실시한 마법사가 되는 3단계 과정을 모두 성실히 수여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성명 BIG 제이훈. 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BIG 국민표.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로 잘하신 분이세요.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 네, 형은 저기 낙점이에요, 낙점. 아,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이거 졸업했는데 이제 무엇을, 사회 나가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에 가득한 마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요? 어디 갔다 왔어? 시간이 없다고? 시간 없다고? 마술로 가면 되지 않아? 자, 그럼 제가 마법으로 이동시켜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알로하! 그럼 뭐 19분 토크로 갈까? 네, 저희 마녀 사냥 비아지 스타일 좀 센 걸로 부탁할게요. 오늘 야한 생각을 했다. 분명히 차에서 오면서 했을 거야. 아니야, 잠깐! 오늘 야한 꿈을 꿨다, 안 꿨다. 밤마다 연락하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다! 이제 분신을 알 수 있어요. 아니, 형 때문에! 적절히 했잖아요! 암컷을 진취할 수 못했어요. 저 어디 보고 있냐고! 빠른 데가 나오잖아요. 우와, 진짜네? 아주 음란한 순간이어서 너무 좋았어. 이게 우리 미래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야. 이거 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게? 어우, 눈 아파. 배우셨나봐요. 오! 삼다람쥐! 오! 오, 진심이다. 뭐야? 이거 진심이다. 아, 주먹 찍었어.